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자, 그럼 지금부터 섹스코몰 개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행안부로부터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건립비로 투입하였으며 동년 8월 설계 공모를 거쳐 당선자를 선정하여 2019년 10월까지 그래서 이곳이 한번 우리 섬유 패션 도시 대구를 대표하고 상징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진 디자이너들이 또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대구 섬유사업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한번 담아보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섬유도시 자존심 찾는 그런 패션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예산 모든 분야에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섹스코몰 개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사에 하나 둘셋 구령에 맞춰서 커팅해 주시고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둘 셋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눈 감고 있습니다. 앉아 보시겠습니다. 문화 복합 공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 편집샷도 있고 그래서 지역의 선도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주도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부터 3층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는 텍스타일 그리고 센스빌리티 라서 예. 이제 창의적인 작품. 이송준 작가라고 조금 녹색 배경인데요. 시엠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엠 서울로 공간 이동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오 좋습니다. 옆에 무대에도 다른 곳에 계신 분 만들어서 옆에 있는 저 패션 모를 패션 옷을 인플루언서로 이게 아니라 이제 꼰대로까지 일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아, 네. 가상 공간에서.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이게 동시에 다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성도 뷰티쇼 그리고 고객들이 다 써놓은 거예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꿈을 담아서 여기다가 하고 싶은 일, 꿈을 여기다 쓰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꿈을 함께 응원하고 네. 나타내고 우리가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만들어놓은 엑스포가 있으니까 패션을 그 패션의 근원인가라고 해서 아 그래요? 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너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았는데 이제 그런 드레스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패션 신진 디자이너들이 마음껏 자기의 아이디어를 이 제품으로 만들고 그것이 어딘가에서 홍보되고 그리고 또 판매되어서 그것이 섬유도시 대구를 다시 살리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마케팅 그리고 홍보 그리고 이 봉제 등 다양한 이 지원책을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